2년 전부터 접했는데 그전에는 그런 보충제의 역할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많았어요. 근데 먹고 난 이후에 몸에 좀 변화도 일으켰고 또 장기간 복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효능도 좀 알 수 있게 돼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고 있습니다. 잘했을 때 했던 루틴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먹고 나서도 계속 잘했고 좋은 성적을 거두니까 이제는 생활 속에 루틴이 된 것 같습니다. 근력 운동을 날마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근력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프로틴을 먹으면서 보충을 할 수 있었고 프로바이오틱 상당히 장의 활동도 좋고 소화 기능도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. 유산화 제품들을 조금 더 섭취를 잘 해가지고 따뜻한 봄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야구장도 많이 찾아오시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올 한 해도 네, 앞으로 좋은 일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. 유산화 화이팅!